지금이 딱 제철인 대나무 죽순 손질법 알려드릴게요. 죽순은 독성이 있어서 꼭 데쳐 먹어야 하고 보관할 때도 데쳐서 보관해야 아린 맛이 없답니다. 먼저 슬라이스 칼로 껍질 부분 손질해주세요. 깊은 냄비에 죽순이 푹 잠기게 쌀뜨물 또는 쌀가루를 넣어주신 뒤 소금은 크게 두 스푼 넣어주세요. 큰 죽순 하나당 소금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. 강불에 끓이면 하얀 거품이 생기는데 이 거품은 모두 석회질이라 다 걷어내주시면 됩니다. 중불로 줄인 뒤 40분 정도 푹 익혀주세요.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야 합니다. 차가운 물에 헹군 뒤 혹시 모를 독성을 한 번 더 빼기 위해 찬물에 반나절해서 하루 정도 담궈두세요. 여름엔 상할 수도 있으니 물을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. 먹기 좋게 자른 뒤 냉장, 냉동보관 시 밀폐용기에 죽순과 물을 조금 넣고 보관해주면 죽순 손질법은 끝이에요. 냄비에 끓여서 해동시켜 사용해주면 됩니다. 죽순 요리 맛있게 드세요.